이제 다음 주면 개강주잖아요. 그래서 개강날에 눈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여신 분위기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특히 새내기 분들을 위해서 올로드샵 제품들로 준비해봤으니까 이따가 가성비 있는 예쁜 제품들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지금 스킨케어를 다 바르고 오긴 했는데 살짝 건조함이 있어서 앰플 미스트를 뿌려주고 갈게요. 이건 작년에 퍼셀에서 나온 앰플인데 물총 같이 안 쏴지고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냥 미스트가 아니라 원래 앰플이라서 보통의 스포일드 앰플보다는 살짝 가벼운 제형이라서 금방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스트 용도로 갖고 다니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케이스도 뭔가 되게 고급지지 않아요? 갖고 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셀퓨준시 토닝 선스크림도 발라줄게요. 미백 기능이 있는 선크림인데 유분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촉촉해서 괜찮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핑크톤으로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서 톤업크림용으로 발라도 좋아요. 아, 그리고 오늘 렌즈는 렌즈타운 라일리로즈 라일락 컬러였나? 얼마 전에 구매해서 착용해봤는데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애쉬 바이올렛 컬러인데 엄청 오묘한 그레이라서 쿨톤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렌즈예요. 원데이 렌즈. 그리고 지금 저의 인생 쿠션인 어뮤즈 메타픽싱 비건 쿠션. 1호 보송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작년부터 쿠션들을 진짜 많이 써왔는데 바닐라 코 쿠션이랑 이 어뮤즈 민트 쿠션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어뮤즈 쿠션을 조금 더 자주 쓰게 되는 게 저는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송보송하게 픽싱이 되는 제품이라서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별로 묻어나지도 않고 정말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 마냥 얼굴에 광이 안 돌아요. 그리고 진짜 픽싱력이 제일 좋은 쿠션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거 옛날에 영상에서도 말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바르고 울었을 때 눈물 자국도 안 났어요. 그냥 방수 마냥 또르르르 흐르고 눈물 자국이 없어. 다음은 데이지크 프로 컨실러 팔레트에서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컬러로 볼에 있는 왕뾰루지를 가려줄게요. 여기 눈밑 부분을 발라서 하이라이팅 효과도 주고 한 겹씩 하이라이팅 줄 부분들을 터치해주면 얼굴 윤곽이 딱 입체적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 볼 부분이 너무 하얘서 이 색을 얇게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다시. 이제 톤이 균일해졌죠? 쉐딩은 웨이크메이크 믹스블러링 볼륨 쉘링 소프트 웜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쿨톤이긴 한데 이것도 약간 그레이쉬한 느낌이 있어서 써봤을 때 나름 괜찮더라고요. 사실 쿨 컬러를 제가 다 써가지고 집에 있던 웜 컬러를 쓰다가 괜찮네? 하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빨리 쿨한 컬러도 얼른 다시 사야 돼요. 전 얼굴 윤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진한 컬러로 내 얼굴에 입체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생각보다 조금 더 짙게 음영을 줘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얼굴에서. 그리고 코끝도 살짝 잡아주고 입술도 조금 더 도톰해 보이고 입술 부분도 딱 잡혀 있어야 뭔가 얼굴 여백이 더 줄어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메이크업 할때 입술 쉐딩을 꼭 해요. 입술 위에 부분 강조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얼굴 외곽 쉐딩도 해줄게요. 아까 하이라이팅을 컨실러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외곽에도 음영을 넣어주면 훨씬 더 얼굴이 작아 보이고 완전 입체적이어 보일 거예요. 턱도 많이 깎아주고 제가 최근에 살이 아주 많이 쪘기 때문에 여기를 제일 많이 쳐야 돼요. 광대도 쳐주고 이렇게 베이스 컬러만으로 윤곽을 살려줬는데 벌써 뭔가 예뻐지지 않았어요? 아이브로우는 에스쁘아 더보로 밸런스 펜슬 애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먼저 끝부분부터 모양을 잡아주고 빈 곳을 조금 채워준 다음에 눈썹 앞머리도 자연스럽게 요 뒤에 있는 솔로 빗어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으면 이젠 밀크터치 스윗 디저트 하우스 팔레트 요거를 사용해줄게요. 먼저 베이스 컬러로 핑크 파우더랑 베리밀크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팔레트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쿨톤들이 쓰면 다 너무 예쁜 컬러들이에요. 발색력은 딱 연하지도 너무 진하지도 않고 블렌딩도 너무 부드럽게 잘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은은한 핑크빛 음영을 깔아줬고요. 다음은 머랭이랑 베리슈페너 컬러를 적당히 섞어서 눈끝에 먼저 발라주고 앞에도 터치해준 다음에 잔량으로 이렇게 이어줬거든요. 이 아이홀 주변으로. 그리고 삼각존 부분도 같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니까 눈매가 되게 자연스럽게 싹 깊어졌죠. 오늘 렌즈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컬러가. 그리고 베리쉬페너 컬러로 눈끝이랑 삼각존이랑 애교살 쪽에 한번더 음영을 주고 이 팔레트가 애교살 음영까지 한 번에 딱 마음에 들게 해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쿨톤 분들 정말 이 팔레트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루나 소프트 포뮬러 펜슬 클라우드로 애교살 부분을 조금 더 밝혀볼게요. 이게 엄청 부드럽게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받자마자 테스트해보고 바로 영상에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해주니까 애교살이 더뾱 하고 살아났죠. 눈이 지금 몇 배로 커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 거의 성형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메이블린 뉴욕 하이퍼 샤프 라인업 브라운 블랙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그냥 블랙 컬러가 아니라서 선처럼 똑 따진 느낌을 조금 덜낼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눈매에 따라서 눈을 좀더 가로로 자연스럽게 연장시켜주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속눈썹 속도 같이 채워주고 그리고 제가 늘 사용하는 히팅 뷰러로 속눈썹도 바짝바짝 찝어줄게요. 속눈썹을 붙일까 하다가 뭔가 개강 첫날인데 너무 튈것 같아서 오히려 센 이미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더 꾸안꾸 느낌으로 그냥 제 속눈썹으로 가겠어요. 쟤 오늘 작정하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화장한 느낌. 하지만 화장 좀할줄 아는 애 느낌. 언더 속눈썹까지 찝어주고 아까 팔레트에서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가나슈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이랑 아이라인 주변 부분을 쫙 덮어주면서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해줄게요. 좀더 선처럼 똑 따져 있는 느낌을 줄여주면서 좀더 음영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핑크색 스파클링 펄 섀도우로 눈두덩이 가운데에 펄감을 줘볼게요. 이런 펄감이 은근 딱 시선이 가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도 가끔 다른 사람 눈을 볼때 펄이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본 적이 있어요. 눈이 뭔가 좀더 다이아몬드 같아 보이고. 그리고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롱래쉬 컬링으로 속눈썹에 좀더 힘을 줘볼게요. 이게 제가 예전에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엄청 잘 썼던 마스카라거든요. 요즘에 나온 다른 마스카라들에 비해서는 엄청 깔끔하게 예쁘게 발리는 느낌 나인데 롱래쉬가 엄청 잘 되고 조금만 쓸어줘도 속눈썹이 되게 잘 보여요. 언더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언더에도 뭔가 심심하니까 언리시아 갤루스 글리터 젤 스탈리 체이서를 얹어볼게요. 이건 제가 1, 2년 전쯤에 엄청 엄청 많이 썼던, 맨날 썼던 제품인데 옛날부터 제 구독자였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오랜만에 한번 발라볼게요. 글리터 입자가 엄청 큰 거부터 해서 작은 것까지 파르르르 있어요. 다양하게. 그리고 완전 무지개 펄이라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2 날씨 요정 등극해를 볼에 베이스로 넓게 발라줄게요. 되게 뽀얀면서 색이 은근히 올라오는 컬러라서 뭔가 흰토끼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할 때도 잘 어울리고 청순 귀염 느낌 메이크업 할때 너무 예뻐요. 오늘 제 왕뾰루지 때문에 치크를 쓰면 조금 더 강조가 되네요. 그리고 아까 팔레트에서 처음 베이스로 발랐던 컬러들을 치크로도 사용해줄게요. 먼저 손등에 양 조절을 꼭 해주고 이렇게 볼에 터치를 해주면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랑도 엄청 조화로우면서 컬러가 되게 예쁘거든요. 치크로도 써도 되게 예쁠 컬러 같아서 오늘 이렇게 사용해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너무 예뻐요. 그쵸? 요것만 아니면 아까 컨실러 팔레트를 한번더 사용해서 최대한 안 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 제가 오늘 이거를 진짜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페리페라에서 갓 나온 신상템인데 워터베어 틴트. 이건 제가 오늘 받자마자 바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게 특이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쓰려고 한립 제품이 있었는데 다시 싹 바꿨어요, 이걸로. 먼저 1호 워밍아웃을 써볼게요. 요즘 립 제품들이 거의 다 이렇게 사선으로 플랫하게 나오더라고요. 살짝 나이프처럼 펴 바르기 쉽게 나온 팁이에요. 처음엔 살짝 요플레 현상처럼 겉도나 흰기가 막 이렇게 괜찮은 건가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문지를수록 그런 흰색 느낌은 없어지고 완전 예쁘고 탱글탱글하게 물들어요. 저는 원래 워터 틴트를 잘안 바르거든요. 좀 싫어하는 제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페리페라 무드 글로이 틴트랑 워터 틴트랑 그 사이의 제형 같아요. 글로우 틴트보다는 착색이 훨씬 잘 되고 유리알 광택이 너무 잘 살아서 글로우 틴트를 바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웜 컬러로 나온 제품인데 쿨톤이 발라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발라봤는데 역시 너무 예뻐. 이렇게 청순한 느낌으로 하나만 발라줘도 괜찮지만 쿨톤을 위한 컬러도 발라봐야죠. 이거는 사모 소울 쿨만이라는 컬러고 쿨톤 분들을 저격해서 나온 컬러 같더라고요. 립술 안쪽에 발라서 뭔가 컬러는 되게 특이하진 않지만 전형적인 쿨톤이면 안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핑크 컬러예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오늘 받아서 테스트도 되게 조금밖에 못 해봤는데 일단 잠깐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착색도 되게 빨리 잘 됐거든요? 그래서 뭐 먹었다고 쉽게 지워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그건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이것도 제 인생 틴트에 등극을 했어요. 너무 좋아.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핑크 컬러보단 아까 처음에 발랐던 1호 워밍 아웃이 조금 더 예쁜 느낌인 것 같아서 오늘 위아래 살짝만 지우고 워밍 아웃 컬러가 조금 더 잘 보이게 발라줄게요. 뭔가 오늘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블러셔도 조금 더 보이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머리를 이렇게 여신 느낌을 내기 위해서 웨이브를 해줘가지고 왔고요. 여기 앞머리도 오늘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앞머리도 순식간에 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기강 여신 메이크업을 완성시켜봤는데요. 뭔가 풋풋하면서도 뭔가 대학교 어딘가에 있을 법한 느낌 아닌가요? 학교에 갔는데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시선이 자꾸 가는, 이렇게 가는 느낌이죠. 청순 수수한 듯 하지만 시선을 뺏길 만한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이 장착돼 있기 때문에 딱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분들, 우리 새내기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전부 로즈샵 제품으로만 해봤는데 다 진짜 가성비 너무 좋고 전부 꼭 써보셔야 할 제품으로 가져왔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을 내고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